제3시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을 잘 보내고 있죠? 와, 모르도르 세력을 다시 한번 격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격파했고요. 펠레노르 평원에서 딱 그림도 로한의 기마부대가 펠레노르 평원에서 위기에 빠진 미나스트리스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와, 갑옷 신상 들어왔네요. 돌 암노스 기사단 갑옷이다. 어머, 이건 사야돼. 일단 가지고 있는 철을 다 팝니다. 다 팔 거 없습니까? 이 피나스 겔린 영주들이 입는 갑옷도 있고요. 어? 그러고 보니 가죽 갑옷이, 아, 가죽 장갑이, 그렇죠, 이거죠. 이게 손가락이 펴 있습니다. 얘도 손가락이 펴 있었어요. 제가 집기 전까지는. 집으니까 주먹을 쥐네요. 신기한 게 목격이 됐고요. 얘도 집으면 주먹 젖을까요? 해볼까요? 주먹 젖이죠? 그리고 주먹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오,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와, 신상품들 다 사고 싶네요. 이거는 곤도리안 메일드 그리브스, 이거 사줘야 되는 친구 한 명 있지 않나? 아마 지금 마시가 돌 암노스 헤비메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곤도르 헤비메일도 솔직히 멋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어력이 왜 33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마시가 신고 있는 게 돌 암노스 쪽이고요. 방어력은 33짜리를 입고 있고, 마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잠시 옷 비교를 한번 해보죠. 시리딜 이 옷도 솔직히 되게 멋있거든요. 멋있는데, 아, 뭐 더 잘 맞춰줄 수 없나. 돌 암노스로 갈까요? 그쪽은 궁병이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돌 암노스를 내가? 고단 방법이죠? 아, 갑옷이 예쁜 게 너무 많아갖고요. 동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각 문화권은 존중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시아테 한번 요거 입혀볼게요. 곤도르 리더. 자, 어떤지 그거 보고 핏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마시가 만약 이렇게 입었다, 그리고 짠 나타났다. 간지가, 아, 마시가 그 볼차 표정이잖아요. 워밴드에서 네이티브에 나오는. 오히려 조금 그래요. 일단 알아뒀고요. 그래도 와, 이거 되게 비싼데요. 나왔을 때 삽시다. 곤도르 헤비메일도요. 곤도르 쪽 돈 쓸 일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채워지기만 하고. 아, 곤도르 레인저 소드도 파인 옵션 붙은 거 떴어요. 크루드였는데. 하, 이거 진짜 지름신을 부르는군요. 한번 다 담아볼까요? 얼마 나오나? 장바구니? 많이 나오네. 다는 못 사겠네요. 그래요. 부츠는 뭐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치고. 또, 파인 레인저 소드는 그 마시 줄까요? 마시 곤도르 레인저 소드 쓰는데. 그렇다 치고요. 갑옷을 두 개나 사는 게 약간
오버할 수도 있어요. 아, 돌 암노스 계열. 이렇게 임라드리스 왕자처럼 입어지는군요. 아, 이것도 멋있긴 한데. 나이트 소드도 일단은 헤비 소드가 있기 때문에요. 뭐 나이트 소드도 좋겠지만요. 34 커팅 데미지. 일단 헤비메일도 하지 말고 제가 또뭘 집었죠? 왜그 이만큼 내야 되지? 요거 하나만으로 가격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응? 어라? 헷갈려 하고 있죠. 뭐를 사서 여기 1714를 더 줘야죠. 저 꼬였어요. 아, 이거를 샀구나. 곤도르, 파인 곤도르 레인저 소드를 샀군요. 파악됐습니다. 죄송해요. 요거는 맛이 줄 거고요. 이거 못 지나치겠어요. 삽니다. 사서 이 옷이 사실 시르디라테도 상당히 잘 어울렸는데 이것도 한번 입혀보자고요. 아, 너무 왕자님 돼버리나? 근데 시르딜이 왕자님 룩이에요. 보세요. 괜찮죠? 야, 아, 좋습니다. 호응해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르딜이 이거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는데 이게 소화가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의 지금 고민에. 마시는 요게 소화가 안될것 같아요. 사긴 사야겠고요. 그래서 마침 그 마린 리더 복장이 이게 막 탑으로 예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마시아테, 이제 파인 곤도르 레인저 소드 주면은 데미지가 1더 높죠. 아, 이거는 약간 돈 낭비였긴 하네요. 지금 지름신이 온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돈은 또 벌립니다. 그리고 인펀트리 헬멧을 줬는데 그게 요거랑 맞아요. 은검 룩이기 때문에 마시는 저거를 쓰고 있으면 되고요. 시르딜이 그러면 아, 말을 태워야 되나? 기병으로 가야 됩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계속 눈에 밟히는 이 녀석. 이거 한번 씌워줘야 되나? 요거 한번, 네, 그래요. 돈은 한번더 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저것 씌워봅시다. 자, 1번. 타워 아처 헬멧을 쓴다. 그러면은, 갑자기 없던 색깔인 금 색깔이 들어가죠. 원래 은과 파랑인데 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끼. 토끼 전사. 아, 이것도 솔직히 100점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도르 타워 쉴드도 있고. 아, 곤도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면은 말 타야지 더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투구를 저렇게 써버리면은. 근데 일단은 가봅시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팔고, 그리고 포로도 팔게요. 그리고 새로 그 지원자들이 생겼죠? 지금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레바이는 나중에 키워주고요. 일단은 기병 전력을 들고 다닙시다.
67명. 이스트폴드 빨리 가갖고 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없습니까? 이스트 엠넷까지 레퓨지들. 너무 멀어요. 이스트폴드 빨리 다녀올게요. 미나스트리스는 이제 노을론걸 언더 시즈 좋고요. 저쪽 밑에 동네에서 곤도르에 또 다른 영주가 전투에서 패배했네요. 곤도르는 또 패배해서 점수를 잃었는데, 까모거서가 데일 출신이기 때문에 데일이 점수를 얻었어요. 우리가 대승을 거둬갖고. 그리고 모르도르의 점수는요, 4890. 드디어 4000대로 깎았다. 자, 이들을 구해줍시다. 모르도르 레이더를 칩시다. 네, 저도 편의상 말을 타고 나왔어요. 빠밤, 빠밤. 이제 기병대장이죠? 아, 좀 갑시다. 내막교 앞에 다 내리겠네. 말이 너무 많아갖고요. 다들 자리를 못 잡죠? 저는 야성 넘치는 사나이입니다. 이제 뭐 이대로 그냥 적을 싸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와, 곰까지. 이 용맹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간계 자유민들의 연맹이다. 갑시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저는 발레인저기 때문에 기병 전투는 이렇게 편의상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내려야지 맞죠? 말은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와, 우리 궁기병들 쏴서 막 아군들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싸대서. 로안 구해줬고 잡차를 벌었고요. 로안의 나팔. 섭정한테 템 받아야겠어요. 인플루언스 포인트도 왕창 벌었잖아요. 벌어? 벌었잖아요. 자, 섭정! 하면서 다가갔고, 나템 주시오. 변질되고 있죠. 이제, 툴카리실 받읍시다. 툴카리실. 툴카리실은요, 30포인트를 써서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효능이 무엇이냐? 반지네요. 이 반지를 끼면 짜잔, 힘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힘이 27이었는데 28이 됐죠. 훌륭하고요. 또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필요한 동료도 없고요. 받읍시다 다. 나그그 갑옷 주쇼 그거. 그러면서 와, 터프 곤도르 타워 나이트 암을 얻었는데 방어력이 49입니다. 49? 이야, 49요? 네? 비둥그레졌죠. 여태까지 본 갑옷 중에 제일 튼튼한 갑옷인 것 같아요. 와, 우리 동료들 템다 맞춰줬는데 이 방어력 49짜리를 누굴 입힌답니까 이제? 입혀줄 친구도 없는데. 파니우를 입혀줄까요?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설정 오류긴 하잖아요. 파니우리 곤도르 옷을 입으면은.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데일에서부터. 아닌데. 데일 사람인데. 패션을 강요합니다. 저만 국산품 애용하는 게 아니라,
파니올도 국산품 애용하라고 제가 강요를 합니다. 강요할 수 없죠. 이거 누구 입히긴 입혀야 될거 아닙니까? 방어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메디글 입힙시다. 네, 하나 입히고요. 제가 그 대신 이옷은 안 버리고 잘 간직할게요. 페널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템 칸 하나 줄여서. 잘 어울리잖아요. 검정색으로 예쁘고. 아니면은 마블룽 입혀도 되고 딤보른 입혀도 되는데 딤보른은 한번 더 찾아볼게요. 딤보른 문화권에 나중에 가면은요. 딤보른한테 입힐 게 있나? 그동안 임시적으로 이걸 입힐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데일 사람이 아닌데. 파니올은 그럼 어울리냐? 그건 아니지만 데일 사람 역할은 제가 하고 파니올은 이제 어의가 된 거죠. 곤도르의 병사들을 또 많이 치료하고요. 억지 설정에 살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 더 받을까요? 신났어. 저기 아까 더줄거 남았던 것 같은데. 섭정. 아이템 줘. 곤도르 헌터라는 곤도르산 명마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다 받아버립시다. 곤도르에서 받을 수 있는 건다 털었습니다, 이제. 영향력 포인트 아직 10구나 남았네요. 고마워. 잘 쓸게. 우오, 템 받았다 하면서 점점 뭔가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탑 레벨에 올라가서 템 받은 거 감상합시다. 우리 곤도르의 위대한 희망 까먹었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저쪽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되게 멋진 입장 음악도 들으면서 어우 아찔합니다. 떨어지면 눕겠죠? 다크나이트. 자, 이게 곤도르의 명마인데 롤들리가 붙었어요. 말인데도 이런 옵션이 붙습니다. 전 처음 보는데요. 그래갖고 방어력 27인데 속도가 상당하고 체력 보세요. 255. 와. 야. 이거 시리딜 줘야 되나? 시리딜 궁병 말고 백조기 사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나오죠? 그리고 아텔라스 플랜트 식물인데 여기에 퍼스트 에이드 스킬을 하나 올려주네요. 아 좋아요. 보물이었고요. 그다음에 쿠킹 컬드런 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모랄이 파티 모랄이 22 플러스가 돼요. 와 꿀템 꿀템 꿀템이에요. 잘 받았고 말은 제가 타고 다니다가 괜히 말이 죽으면 저 롤들리 옵션도 지워질 것 같은데 레인부터 갔고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시르딜은 애틀레틱스 1로 시작하긴 했지만 라이링을 키워줘야겠네요. 마블렁을 마시를 라이딩 키우는 것보다 마시는 이제 애틀레틱스가 이미 오니까요. 보병 공병의 레인저의 계보, 아라곤의 계보는 마블롱이 있고, 시르딜이, 때마침 진짜 우연히 돌 암노스 갑옷도 맞춰 입었겠다. 지금 조금 이렇게, 궁병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을 태워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곤도르산 헌터 백마를 누군가는 타야 돼요. 누군가는 타고, 백마장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첨입니다.
시르딘입니다. 시르딘은 궁병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뭐 이제 짜맞춰 봅시다. 애초에 소질도 별로 없어 보였죠. 열심히 싸워갖고 지금 백사까지 키우긴 했는데 기병 기병감 나왔어요. 그럼 어질리티가 일단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라이딩을 꾸준히 찍어줘야겠죠? 멋있잖아요. 이 임랄 대공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시르딜이 약간 귀티가 납니다. 생긴 게 비록 하급 경비원으로 시작했지만요. 정했습니다. 그대는 기병의 길을 걸을 운명이었네. 야, 막 멋있다. 로한에 가서 병력 충원하고 또 신나게 달려볼까요? 음악 점점 줄어들고요. 5.8이네요, 제 속도는. 대부대치고 나쁘지 않고. 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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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전투에 임한 덕분에 새로운 트레이트를 얻었습니다. 버서커. 제가 이제 당신은 갑옷도 없이 수많은 전투에 뛰어들어 강철과 같이 견뎌내었다. 이제 당신이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전투 중에 당신은 한번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게요, H를 누르면요 이제 전투 중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데 체력을 20% 회복을 해요. 좋겠죠? 이거는 20%라는 게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20%라고 명시가 되지 않고 그 능력은 당신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지는 않겠지만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트레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벗고 다닌 것도 있어요. 근데 벗고 다니는 게 빨라서 좋긴 해요. 실제로 정말로 좌우로 이동하거나 와리가리 칠 때 되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자코 고블린이래요. 오크 궁수들 생각하면 고블린만 떠오릅니다. 그들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은 좀 너무 많이 달아갔고요. 걱정을 했는데 번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파니울은 역시 원래대로 데일 출신 메딕이니까 빨간색 메딕 천을 입고요. 제가 곤도르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터프 곤도르 타워 나이트 아머를 제가 딱 입어주면은 목이 없어 보이는데 약간 검소하게 또 데일산 부츠 신고 집에서 가져온 거 이렇게 신고요.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좀 멋은 없네요. 멋은 나중에 챙길게요. 그리고 라이딩 스킬은 제가 안 돼서 요거를 못하고요. 근데 망토도 있고 무게는 더 많이 나가요. 원래 입었던 거는 무게가 19였는데 이건 옷만 25예요. 그래갖고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서 느릴 텐데요. 애틀레틱스 스킬 7 찍었으니까 그걸 버티기로 하고 일단은 방어력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졌죠. 주인공인데 그리고 진짜 죽어가는 곤도르를 여러 번 살렸는데 이 정도 버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파니올하게 미안하지만요. 원래 이렇기로 했던 걸로 말 바꾸기. 엉망이네요 리더가. 말이나 바꾸고. 이런 뉴스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꽉꽉 채워서 갑시다. 로한 쪽 돈 진짜 많이 남아도는데 그죠? 조금 뭘 사도 될 것 같아요. 로한 워소드는 투핸디드 소드군요. 카발리 헬멧도 있고 워그리브스 나왔네요.
요거 울파스 줘야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울파스가 라이트 그리브즈니까 나이스. 와 하고 뒤에서 누가 울부짖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로한 병사들도 채워껐다. 다시 한번 미나스트리스 근처로 갑시다. 이제 정의의 병사가 돼요. 펠레노르 평원을 여유롭게 지켜봅시다. 너무 빡시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때마침 이들을 받자마자 밤이 와서 훈련을 시켰죠. 메브룽이랑 파니울이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좋습니다. 칸드라이더 이제 저보고 째죠. 5.6이네요, 제 속도는. 칸드라이더는 못 잡을 것 같고요. 여기 또 겁없는 칸드라이더가 프리즈너 트레인 믿고 덤비는 것 같은데 상대해 줍니다. 지나가던 멀크우드 숲의 엘프들도 참전을 했어요. 큰일 났죠, 저 적은 이제. 아이고, 너무 중복 스폰 돼 갖고 어려운데요. 아무튼 저쪽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 죽게 생겼어 그냥. 야, 이게 저 이제 옷자랑 좀 할게요. 곤도르의 뭐였습니까? 타워 나이트 아머인데 터프 옵션 붙은 거였고요. 적들이 미리 돌격했었네. 저 옷자랑 하다가 죽을 뻔했는 건가요? 자, 말해서 내리고요. 우리 곤도르 유스들의 창을 받아라. 저는 곤도르의 고관이기 때문에 투구도 곤도르 거 써야겠네요. 이제 보이면은 챙겨가다가. 야, 포로들. 포로는 또 언제 챙겼답니까? 마음에 드네요. 합시다. 저기 엘프들 적이랑 붙어버렸네요. 점 있고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미안하죠? 빨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살수 있을라나? 월크우드 포레이저들, 제발 살아라. 견뎌주게, 제발 살아. 견디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잘 견뎌주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혀가 꼬입니다. 견뎌주게. 자, 걸음걸이는 좀 늘어졌지만요, 권위가 느껴집니다. 곤도르의 희망. 야, 좋은 갑옷 받아갖고 이제 죽으면 안 되겠어요. 좋은 갑옷 입어야 돼요. 제가 죽으면은 잃을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잃기에는 하나같이 너무 아까워요. 게릴라전 할 필요도 없이 저 공수들 먼저 달려오는데 기병 투입하면 알아서 썰지 않을까 싶어요. 가세요, 알아서. 알아서들 가십시오. 아, 그 생각도 했는데 갈미네를요, 기병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궁기병인데요, 이제 로한에 궁기병대들을 제가 꾸리잖아요. 그래서 그쪽 기병대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요. 로한의 돌격기병대에는 울파스가 지도해주기로 하고, 궁기병대는 갈미네가 지도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전투가 끝나고 병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피해도 없었고요. 아, 랭크 포인트 3점. 루팅 보십시오. 아, 이제 속이 후련하다. 안 도망 다녀도 돼. 너무 좋죠? 캐벌리로 바꾸고, 승급도 하고요. 엘리트로. 베테랑 라이더, 랜서 3명. 랜서는 엘리트 랜서도 있고 하니까 라이더로 갈게요. 다음에, 라이더 한명 더. 오케이. 내친 김에 요힘 빠진 워 파티가 있는데 저 친구들도 칠까요? 멀크우드 포레이저들이 아마 알아서 칠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친구. 아, 알아서 추격하죠. 오케이. 도와주는 셈 치고 들어갑니다. 자, 또 적들 악돌 합디까? 겁도 없이. 야, 이제 곤도르의 부활은 로한이 책임진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죠. 로한 병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한 병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해주는 거는 뭐 위협적인 적을 꼭 커트해줘야 된다, 그런 거 약간 저격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트롤이 있다 이러면요, 트롤은 제가 책임지고 커트해주는 게 부하들을 챙기는 상관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트롤만 잡고 나머지는 알아서 부하들이 하도록, 공정대는 나를 따르라 하고 트롤이 이렇게 안 잡히죠. 아, 잡았고요. 바로 레벨 상승하고요. 하, 여러모로 좋네요. 훌륭한 상황이에요.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곤도르 측에도 그 우리가 기수들을 키우고 있어요. 노블맨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병대로 평해를 평정해야겠습니다. 엘렘라스 칼렌 곤도르. 아, 또 포인트 얻고요. 그리고 아까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 도와주느라 제가 그냥 갔어요. 딱 됐네. 자, 이제 더는 가지마. 내가 저기까지는 안 갈래. 지금 쟤네 저 칸드족 조금 무서워. 그냥 잡철이나 팔래. 뉴스들 챙겨주고. 좋아요. 곤도르도 이제 스쿼이어. 와, 베테랑 스쿼이어 되니까 가방이랜다. 배낭이 딱 생기는 건. 또 배낭이래요. 뭡니까? 방패인데. 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요, 가방 생각한 것도 아니고 배낭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 드라큘라 백작의 거대한 망토의 카라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됐고요. 레벨업 했었죠? 봅시다. 제가 보류를 하고 있었군요. 이미 어질리티가 신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와, 버저커 우리 힘 28이었는데 버저커 트레이드 얻고 힘 플러스 2 돼갖고 30 찍은 거예요. 아, 큰 그림 딱 맞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버저커 힘 30도 되고 만빵이 됐습니다. 최적 빌드는 아니에요, 사실. 다른 기회가 더 있습니다. 힘을 올릴 수 있는 거. 어질리티를 갈까? 카리스마를 갈까? 이제 와서 카리스마 가는 건 좀 비겁하죠? 보병 궁병으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 레인저로서의 극한을 체험하는 와중에 갑자기 뭐 후반이니까 무조건 카리스마와 리더십 막 이래갖고 병사로 찍어 누르는 건 비겁하고요. 어질리티인데 그러면은 어질리티 하나 더 쌓이면 끝 생각해 볼게요. 미나스트리스로 돌아갑니다.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말 잘 듣고요. 피해 줘야죠. 피해 피해. 나 안 도와줄 거야. 피해야 돼, 너가. 여기 아이템이 또 스탁이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신상 투구인가요? 그러면 시타델 라이트 헬멧. 와, 저 솔직히 이거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곤도르의 영웅으로서. 아니면 제가 이거 안 끼더라도 그 일단은 안 사고요. 봅시다. 암로스의 기사단은 무슨 뚜껑을 쓰는지. 스완 나이트 헬멧을 쓰는구나. 아, 스완 나이트구나. 그리고 제가 입은 갑옷의 출처가 여기거든요. 타워 나이트 아머. 그래서 대놓고 기병을 노리는 거예요. 곤도르 월스 타라고. 그들이 시타델 라이트 헬멧을 써요. 곤돌리안 메일드 그리브 신고 메일 미튼 끼고. 주인공은 보병이긴 하지만 초인적인 달리기 실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장비는 그러면은 곤도르 나이트로 곤도르에서 활약할 때만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모르도르와의 전쟁의 한창이니까요. 그래서 또 갑옷에 걸맞는 투구를 얻었습니다. 장갑과 신발은 아직 없네요. 이런 기분인가요? 옷 샀더니 거기에 맞는 투구가 그 모자가 없고 모자 샀더니 또 거기에 맞는 옷에 맞는 신발이 없고 모자 신발 다 맞췄더니 장갑 없고 돈 많죠? 어차피 벌써 막 이렇게 10,000원 같이 있어갖고 또 5,000원을 썼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지나갔을 텐데요. 아까 주급 들어오던 일당 들어오던 메시지가 넘어갔죠. 하룻밤 더 있다가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일 미나스트리스에서 이 영웅 사마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와, 그리고 여기 발런티어 17명 생겼어요. 미나스트리스에 병력 회복이 빠릅니다.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 친구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워파티 있고요. 워파티도 안 두려워요. 근데 일단은 월크우드 친구가 저기 연루될 테니 키웁시다. 말버그가 갑자기 말을 거네요. 대장, 우리는 지금 오스길리아스에 다가가고 있지. 이 길로 쭉 간다는 말이야. 그쪽에 가서 근데 그 친구와 적들을 정참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친구 얘기를 해서 말인데, 너 진짜 레인저 맞니? 오스길리아스 다 함락된 지 꽤 됐는데. 오스길리아스는 꽤 제법 하는 도시였지. 이곳은 곤도르의 옛 수도이기도 해. 사람들도 많았고 참 멋진 곳이었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곳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배어뿐이야. 오직 이 안두인 대하 강을 말하는 거지. 큰 강 안두인 대하만이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를 뿐이지. 만약에 곤도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막 신나가지고 곤도르 절망적인 상황 처한다니까 갑자기. 그러면 서오스길리아스는 가장 먼저 적들의 그 사우론의 눈을 따르는 적들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곳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파라미르 대장만이 그런 절망적인 날 속에서 그 우리를 지휘할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진짜 재수 없는 소리를 팍팍 하죠. 이게 뭐냐면요, 그 이 친구가 곤도르가 망했다면 서오스길리아스는 가장 먼저 적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예언했는데 적중했죠. 서오스길리아스 지금 적중 손에 넘어가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망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파라미르 대장이다. 그 남부 순찰 때 파라미르 대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파라미르 대장 죽은 지 꽤 됐죠. 야, 우리 이미 망한 것 같아. 정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부릉이.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만약에 병력을 좀 더 할애해서 이곳을 수성할 수 있다면 참 그것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멀크우드 엘프들이나 도와줍시다. 큰일 날 소리 많이 하는 친구죠. 금기어 많이 꺼내는데 이미 망했고 이미 서오스길리아스 점령당했고 이미 파라미로 죽었는데 예언을 한답시고 막. 지금 망한 집에 망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친구네요. 미니 아라곤으로 보고 있었는데 은근 허당입니다. 저 친구가 지금 뭐하는지. 평야에서 아무래도 싸우는 게 저한테는 좋죠. 이쪽은 마을 지형이라서 기병들이 발이 많이 묶일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라고 풀어주고 저는 궁병들만 이끌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궁병들이 사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각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프레임 드랍 약간 느껴지시죠? 죄송합니다. 기병들을 이끄느라 생기네요. 폴리곤 수가 많은 부대를 이끌수록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또 지형적 한계 때문에 제한 못하고 있었는데 엘리트 라이더가 한번 부엌 걸렸습니다. 가림 엘린! 야! 엘렌 라스칼은! 엘렌 라스칼은! 그러면서 월코드 엘프들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좋다고 3포인트 줬죠. 그리고 요 41명이랑 붙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붙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옆에 있어줍니다. 저한테 오네요. 41명. 41명은 제가 보기에는 요 176명 믿고 덤비는 건데 택도 없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또 이 맵인데 혹시 다른 맵 뜨나 체크해보죠. 더 넓은 맵. 그래봤자 밭대기 맵일 것 같은데. 요거 아니면은 똑같은 마을인데 다른 각도 그런 걸 것 같아요. 그죠? 요 밭대기 맵이죠? 밭대기 맵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또 꼈습니다. 어렵네요. 자, 절로 좀 나가보든가 다들 보내고요. 적은 이쪽에 있습니까? 왜 이쪽으로 쏘죠? 이쪽에 있는데 오히려 뒤로 조금 갑시다. 나를 따르라 제군들이여. 뒤로 갔다가 평지로 적들을 좀 불러모은 후, 아 화살 썼다가 팀킬 할 것 같아요. 공수들은 팔로우미, 나머지는 돌격. 이렇게 합니다. 왜 낙마 데미지가 떴을까요? 낙마하지 않았는데 제 말이 화살에 맞아 죽긴 했는데요. 저는 말에서 내렸는데 아마 스크립트 에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마치 말에 타고 있었다는 듯하게 낙마 데미지를 받았네요. 제 말이 죽었을 때. 그러면 말을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 위험해 보이죠? 버서커 스킬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기서 H를 누르면 체력 회복되나 보세요. 아,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면 설마 퇴각하고 한 번 더 쓰면은 다치는 건가? 드디어 사기꾼의 반열을 올라가는 겁니까? 그동안 미나스트리스 한 번 구했기 때문에 진짜 반신이겠죠? 신출신은 아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까? 식량을 몇 개 정리합시다. 와 이것도 진짜 좋다. 모랄이 여기 높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 파티 모랄을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되죠. 기본이 99고요 왜냐면은 파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더십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전투 승리 많은 거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되게 세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동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마 모랄 상태는 지금 엑설런트라고 뜨잖아요. 다 만빵일 겁니다. 그래갖고 사이가 안 좋다고 누가 떠나고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에레보르에 있는 킬리도 데려와 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데일의 포레이저가 저기서 전투에 가담했는데 도와줍시다. 동포들이 타지에서 당하고 있는 걸 지켜볼 수만 없죠. 가족을 없는 거 확인했고요. 킬리 언제 한번 데리러 가야 되는데요. 에레보르까지 갈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남부로 아예 내려와서요. 미나스트리스가 자꾸 함락 공성 들어가고 막 이래서 한번 비우면 제가 오래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백을. 그리고 미나스트리스에 자원병들이 들어오니까요. 그쪽 병사도, 곤도르 계열 병사도 이제 많이 키워야겠어요. 아, 다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이길 싸움인데, 일일이 컨트롤 하기도 귀찮습니다. 귀차나짐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레인저 생활하면서 게릴라 전 너무 빡세게 해갔고요. 적을 봅시다. 적들 많이 지워야 돼요. 오랄빵 걸렸죠, 적들. 이제 활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리븐델 활이 능력은 더 떨어져도 그게 짙은, 아주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곤청색의 금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어울릴 것 같네요. 데일에 2포인트 얻었고요. 철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들을 구하러 단지 달려왔을 뿐. 받지 않겠소. 그래서 곤도르 기병도 조금씩 키워야 돼요. 또 데일 사람들 저기서 더 덤비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빠질 때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빠졌기 때문에. 이 투구 쓰는 것보다 그쵸? 아, 역시 시타델 나이트. 저기는 소수인데 적 증원군이 와갔고요. 하라드 워파티네요. 하라드면은 라이더가 20명이 있어요. 골드 서펜트 호스 아처 4명도 있고 팽 헤비 캐발리 4명 있고 호적수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평원에서 기병전 가보도록 합시다.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파라드 처음에 미나스트리스 구할 때 추억 많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고생했다. 이젠 괜찮아. 나는 곤도르의 유일무이한 희망이 됐거든. 곤도르의 위대한 희망을 가득 채우는 위대한 자. 곤도르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진귀한 보물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신기전 성공해갖고 적들 들어올 거예요. 궁기병이 있기 때문에 저기 궁기병들이 돌아 들어오는 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헤비 랜서들이 있을 거예요. 랜서가 아니면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랜서인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당겼다가 아군을 수입할게요. 또 건방지게 공수들이 쏘고 있죠. 누가 맞았니? 무빙샷을 하는데요. 누가 맞고 누웠어요, 심지어.
그래요. 저 공수들이 꽤 한다니까요. 이쪽 애들이. 오케이. 저 기병을 왜 빼지? 얘네 보병들 방패 없어갖고 지금 단호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공병한테. 실책이죠, 저거는. 자벨린 부대 쓸만한데. 뒤늦게 와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오우, 앞에 떨어졌어요. 무시무시하네요. 일단 쏘지 마세요. 우리도 좀 아낍시다, 화살을. 저기 적 보병대가 다시 오거든요. 저도 화를 다 썼고요. 화살을. 자, 이제 쏘세요. 슝슝슝슝 날아가면서 또 괴롭히겠죠? 어? 무슨 생각으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물론 들어온다고 승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깎여먹는 건데, 저게. 말도 이제 뻗고 막 그러죠? 슬슬 깎여갖고. 들어가십시오, 다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살이나 줍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라드림 보우. 하라드림 보우. 하라드림 보우. 말해서 떨굽시다. 우리들의 밥이 되어라. 와, 저 엘리트 카발리는 배너 들고 나오네요. 배너 펄럭이는 연출도 깨알같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 튄다. 시르딜. 역시 그대는 빨리 성장해서 말을 타야 할 몸이요. 적들이 사방으로 도망가갔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가보시오. 보내고요. 이쪽에 조금 남아있네요. 짠, 따라단. 어우, 열심히 도망가는데. 오, 한 명 커트했어요. 아, 엘리트구나. 좀 튼튼해 보여요, 확실히. 야, 넣어봤습니다. 공기병대는 계속 돌면서 쏘고 있었네요. 부하가 둘을 이 목숨을 잃었지만 데일 쪽에 9포인트 얻었습니다. 좋아요. 데일도 우리가 본토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됩니다. 말 하나 얻었는데 뭐 이 말은 팔겠습니다. 바로. 자, 데일의 순찰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도록 하시오. 이제 최상위 군기병을 얻은 것 같아요, 드디어. 덴겔가드 레벨 40입니다. 저보다 훨씬 높죠? 파워드로 5고요. 마운티드 아처리가 7일에 갔고요. 무기 숙련도 300이고 이 정도면 말 타면서 거의 페널티 없이 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데일의 친구가 안 도망치네요. 도망치는 거 확인을 하고. 도망치는 걸로 보였어요, 마지막에 볼 때. 도망쳤을 거예요. 도망쳐야 합니다. 안 돌아갈 거기 때문에. 물건 팔 거고요. 새병사 받아야 돼요.
노블맨 한 명 들어오는군요. 노블맨을 많이 받아야지 기병이 생기는데. 발이 빨라야 되니까 기병 위주로 가자고요. 이 친구는 알아서 도망가고 데일 사람 접어보자마자 또 바로 급선을 했습니다. 요 임라드리스 세력이 패배했다고 나오는데 요게 또 던랜더들 한번 청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의미가 있는 패배입니다. 던랜더들의 본거지에 병력이 또 줄었을 겁니다. 저것도 제가 한 번만 가서 진짜 엘프들이 공성할 때 한 번만 가서 도와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미나스티리스 수비 때문에 틈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병대 만든 김에 한번 갈까요? 물론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부작용은 뭐냐면요, 제 부하들이 다 닥터를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줄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우리 그 뉴스들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기병대 구축을 한 게 그래갖고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건 역시 시간입니다. 미나스트리스가 그걸 버틸 시간이 있는가? 우와, 블랙루트베 그 거의 레어 직종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관련된 마을이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고요. 로안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라이더 오브 로한, 스커미셔 오브 로한. 자, 저분과 또 싸우실 생각이신지. 우리 데일의 순찰자요. 그럴 생각이죠? 어쩔 수 없네요. 감사히 레벨업한 승급한 부하들이 있어서 그들만 가볍게 챙겨주고 전투 들어갑니다. 참 욕심도 많으셔라요. 동포 순찰 때 맵은 충분히 넓나요? 좋아요. 기병들이 활약할 수 있겠고요. 전진! 약진 앞으로! 일단은 화살을 쏘지 말고 접근을 합시다. 저는 보병 공수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말 타고 전투하면 반칙입니다. 말은 오로지 이동수단. 기병대를 제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야지 기병대를 이끌겠죠. 그것 때문에 말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를 직감한 적들은 전열을 갖추고 절대 움직이지 않기로 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공기병대가 들어가면 되겠죠. 공기병대가 돌아가면서 사이드에서 화살 날려주고 그 사이에 본기병대는 정면에서 쳐주고요. 하, 진짜 로한이 짱짱맨이구만. 본도르도 아니고 로한이었습니다. 뭐 엘프가 뭡니까? 그냥 말로 드립다 밀어붙여갖고 다 썼는데 다가가기도 전에 끝나네요. 곤돌 하면서 데일이 5포인트 얻었죠. 베테랑 스커미셔를 구했습니다. 이건 좋은데. 스콰이어 보다는 베테랑 스커미셔 저 역시 퀄리티 메탈 얻어주고요. 미나스트리스. 아 이제 또 절로 갑니다.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미나스트리스에서 인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미디엄 그리브도 있구나.
제가 신고 있는 것보다 3.5배죠, 무게가. 근데 방어력 증강은 2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블랙 루트 베일의 사냥꾼은 이제 최하 티어인데 벌써 파워 드로우가 3이에요. 그러니까 궁수 특화가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처린 70밖에 안 되네요. 이 친구 한 명쯤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포로 팔고 다시 나와 볼게요. 아, 덜랜드 캠프 한번 가야 되나? 그 사이에 미나스트리스가 아니에요. 이것도 모험이에요. 요거는 기다리면은 결국은 이겨요. 제가 가면 조금 빨리 이길 뿐 결국은 이기고, 미나스트리스는 방치하면 할수록 곤란해집니다. 끊어먹을 수 있는 적들을 빨리 끊어먹어야 되고요. 아이고, 애들이 머리 썼죠? 갑자기 전투 쪼갠 다음에 다시 합체해갖고 워파티가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네요. 머리 좀 쓴다잉. 괜찮습니다. 헬레노르 평원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은 밭대기 전투. 자, 절로 가도록. 아, 이거 너무 좁아갖고 게릴라 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아니, 그냥 전투해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병력이 저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밭에서 싸우는 게 기병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끌어들입시다. 안 들어오죠, 근데. 불리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친히 압박해줘야죠. 워파티를 잡으면. 워파티에 트롤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롤 주의보. 트롤만 조심하고요. 그 마을에 정상도 있죠? 저기다 주차시켜놓고 트롤부터 보겠습니다. 트롤이 보이나 안 보이나. 저기 트롤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한 명 커트하면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대도 사격 허가를 내려주고요. 전 트롤이 보이나 그거를 예의주시할게요. 아직까진 안 들어와요. 네, 오케이. 자, 우리 군병대가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느리네요, 제가. 무거운 옷을 입어봐. 누군가는 저를 노리고 있어요. 돌격 보냅니다. 돌격! 와, 마을에 나무도 많은데 기병대가 다니니까 프레임 드랍 느껴지네요. 적들 보병대가 저렇게 뭉쳐있는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와, 궁기병대가 사이드로 치고 돌격 기병대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노한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마음에 들어요. 합격! 정했어. 너희들이야. 로안이야. 로안이 짱인 것 같아. 역시 싼 애들이야. 오크들을 상대하기엔 로안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저는 공병대 위치만 잡아주고요.
아 저기 많구나. 차 방패 방패 한 방에 부셔버리죠. 아이고 아이고 거리가 안 됐어요. 어? 여기 랜서들이 왜 서 있을까요? 제가 명령 잘못 줬나요? 어서 공병진을 붕괴시켜야죠. 야, 우리 한 명 죽었어요, 여태까지. 너무 일방적이네요. 너무 사기적이어서 이럴 때 보면은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부하들이 다 하는데요. 언젠가 게릴라전이 필요한 순간이 오겠죠. 본도르 노블맨 죽었네. 키워서 기사 만들려 그랬는데. 브레고 가드 오브 로환 드디어 생겼습니다. 랜서의 상위 버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야, 모든 능력 20. 저보다 높아요. 이분들도 탈 인간급이긴 합니다. 로한의 히어로급. 베테랑 오브 베테랑. 근데 베테랑인데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은. 랜선데 파워스트라이크 6이면은 뭐 창에 한번 꽂히면은 바로 산적되겠네요. 마블룽 레벨 올랐는데 제가 안 키워주고 있었네요. 역시 궁수를 조금 키워줘야겠죠? 지금은 네, 왜냐면 애플레틱스는 뭐 이미 오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고요. 궁술이 파워드로우가 3이어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 미나스트리스를 살짝 비우고 갔다 와봅니까? 근데 적들이 계속 슬금슬금 보여갔고요. 아, 여기 칸드 또 보이죠? 칸드족이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분명히 기병대를 이끌고 미나스트리스로 온단 말이죠. 보기 어렵습니다. 레이더나 잡을까요? 스카우트 구하고요. 헬레노르 평원입니까? 인공마을이네요. 빠밤 빠밤. 적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로원의 기병대 나팔 들면서 투입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지. 도망치죠. 모랄빵. 은근 펠레노르 평원이 뜨는 전투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딱 미나스트리스 바로 앞에서 싸워야지 펠레노르 평원 뜨고요. 이렇게 조금만 벗어났을 때는 그 인근 마을이 떠요. 미나스트리스는 저렇게 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죠. 뻔한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수긍하고 있는 그 이유로 농사가 되게 잘 되죠. 야, 이제 잡졸들은 뭐 저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바퀴벌레 때 쫓는 것 같네요. 웨스트 오스길리아스. 여기도 파괴되지 않는 도시인 걸로 봐서 재탈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파라미르가 죽은 마당에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한번 파라미르 슬픔.
말 타고 운영하는 건 반칙. 저들이 꽁무니를 안 빼네요.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가세요. 모두 맘대로 쏘시고 들어가십시오. 공병대만 이쯤에 위치해볼까요? 비켜드리고요. 또 지원사격도 해주죠. 아이고. 역시 사스가 팀킬. 요번에 킬이었죠. 아이고야,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우론의 농간에 휘말렸습니다. 또 제 손으로 제 부하를 죽이게 만드는, 이거 단순한 1킬 이상이죠. 리더와 부하 사이에 신뢰가 깨진 순간입니다. 엘리트 라이더. 아이고야, 신뢰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라이더로 키우겠습니다. 아, 고스모그 또 왔어요. 자기 체력도 회복 안 되는데 23%면서 스캉도 또 오고 그리시넥트 또 오고 여기 또 바로 포위 되겠죠? 이래서 제가 곤도르 미나스트리스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칸드들 붙었고 곧 포위가 되겠네요. 곧 포위가 되고 지금 칸드들이 있어갖고요. 아까처럼 야전으로 제압하기가 살짝 부담스러워요. 아마 요 고스모그를 잘 치면은 칸드들은 합류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살짝 피로감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있어갖고요. 세이브를 제가 원래 한 칸 남겨두니까 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다음 화에는 모르도르 군들 이번에 격파하면 세 번째 격파하는 겁니까? 네 번째 격파하는 겁니까? 세 번째겠죠? 또 한번 비슷한 전법으로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칸드들이 약간 지금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풀 전력인데 거의 방해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북부연합이 아직 이쪽에 전진기지를 못 세워서 이쪽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오크들을 몰아내도 칸드가 바로 미나스트리스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라죠.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이브 혹시 에러날 수도 있으니까 해주고요. 저는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에피소드를 정리하게 됐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그냥 이렇게 수다 떨면서 게임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눈 건강 평소처럼 잘 챙기시고 어깨, 목, 척추, 골반, 허리 이런데 자 이제 다 현대인들이 앉아있으면서 컴퓨터하고 이러면서 많이 신경 못쓰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잘해서 건강한 생활을 준비하자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상기시켜드린 김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혹은 눈도 감고 이러면서 산책도 하고 오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